7월 첫 주 2부 예배 우리 함께 성가대 임예송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자에게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9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성시를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남아시아에 있는 스리랑카, 우리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어떤 형편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는 인도 바로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국가입니다. 인구는 2200만 명, 소득은 2000불 정도 되고요. 종교 분포는 이 인도가 힌두교 국가지만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는 불교가 70%, 힌두교가 13%, 무슬림이 9%, 기독교가 8% 되는 불교 위주의 국가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들 성착취와 착취와 노동착취에 대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스리랑카 전 국민들이 정말 가난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이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쇄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특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정재규 장로님 지난번 1차 수술 후에 치료하셨는데 다시 암이 발견하여 화요일 날 재수술하게 됩니다. 어려운 수술이지만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남지 장로님 유기자 집사님 너무 좋아 주셔서 아마 명단에 빠져야 될 것 같고요. 현다은 양 한국에서 치료 중인데 정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허영 집사님 아시는 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아시는데 66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지금 2주 되셨다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생각도 온전해지고 거동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을 못 하신대요. 말을.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삼키는 이 기능이 마비되어서 지금 음식을 못 드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삼킬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점차적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듣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삼킬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임 목회자 청빙위원회에서 대충 세 분이 압축되어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당회 때 확정이 되면 이제 세 분을 초청하여 제가 설교를 듣게 되고 또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스리랑카와 또 우리 환우들 정장놈이 특별하게 화요일날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허영 집사님 말하는 기능과 삼키는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후임 목회자 청빙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조금 길지만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증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298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나의 죄
하신 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 황금유리라고 일컫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보조함 없이 채워주신 주
성가대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라면 다음부터 우리 전교도 같이 쳐야 되겠어요. 성가대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다음 주부터 성가대 끝나면 열렬하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황금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관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이거 하나가 아니겠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황금과 같은 규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고요. 또 일설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황금으로 새겨서 자주 보곤 했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버 룰이 있어요. 골든 룰이 있다면 실버 룰은 뭐냐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태도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이라면 네가 받기 싫은 것, 네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수동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은율, 실버 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산상수훈과 버금개는 예수님의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같이 만들어져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창조의 그 원리, 시스템에 맞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히려 불편하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명령을 하셨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기독교인이 가져야 된다. 근데 요즘 권리 장전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높아져서 자기 권리를 굉장하게 많이 지키는 거죠.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 노동쟁이가 심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권리만큼 대접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유보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질 때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골든 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쉬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은율이라고 하는 실버 룰의 내용까지 포함되면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음 하는 것,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6장 31절에 있는 황금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기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스탠다드, 기준이 뭐예요? 룰이 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본능에 맞춰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 규범이나 가르침,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 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동하기도 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는 기준보다, 예를 든다면 자기 본능이나 기분, 감정,
사회 규범, 그리고 옳고 그름의 가치관, 그 타인이 요구하는 기대와 부응하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한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열림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하는 방법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음 하는 것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 좀 뛰어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탈무드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뇌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은 극작까지요. 남이 너희에게 꼭 해줘야 할 일이 아니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 지나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요. 힌두교에는 언율과 비슷하고 유대교의 가르침과 비슷한데요. 뇌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 황금율과 비슷한 내용들이 타 종교에나 다른 현자들, 현인들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처음에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게 되면서 아, 참 쉽구나. 아, 이번 주 설교는 참 쉽구나 라고 했는데 점점 설교를 준비해가면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 말씀드리면 이 쉽지 아니하는 남이 나에게 대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나에게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이 황금률 평생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평생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가 수용해야 할 거예요. 이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배우며 시행착오를 통하여 수용하고 실행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것 적어보자 해서 이분이 몇 가지를 적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이 나한테 해주길 원하는 것. 그러면 내가 남한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첫 번째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남이 나를 대할 때 친근한 미소로 대해주길 원한다. 나를 대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뚱하게 보면 싫잖아요. 밝고 친근한 미소를 대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나도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밝고 친근한 미소로 대해야 되는 행동이 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격려와 감사의 말을 남들이 나한테 해주길 원한다. 감사와 격려 필요하지요. 그다음 뭐예요? 나도 남에게 감사할 것, 격려할 것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분이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머리를 이쁘게 해왔어요. 여자 성도인데 남자들 이야기하면 오해 사기 쉽지만 똑같은 여자 성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어, 집사님 머리 너무 잘 나왔네. 그것만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들이 어디 미용실 가서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왔는데 다른 집사님, 어머 집사님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 염색을 했는데 색깔이 너무 이쁜데 하면 좋죠. 마찬가지로 내가 격려와 감사, 칭찬을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남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나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원한다. 그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남의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요? 경청해 줘야 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말을 경청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의 말을 경청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분은 선물 받기를 좋아하나 봐요. 가끔 자기에게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뭐야? 남한테 감사할 때 선물을 해주는 거죠.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외로울 때 같이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이 외롭다 생각하면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줘야 할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야. 자, 이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싫은 일 뭔가 써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가시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적어놓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남한테 그대로 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분이 싫어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싫대. 잘난 척하는 거. 그렇죠. 보기 좋아요, 싫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잘난 척하는 거. 그러면 나도 남한테 잘난 척 안 하는 거야. 내가 싫은데 남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정말 싫다는 거야. 100가지 가운데 9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했다고 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두 얼굴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천 가지 얼굴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보는 한 면, 한 얼굴을 가지고 그분 전체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잖아요. 이분 너무 싫다는 거야. 우리도 남을 보는 것에, 느끼는 것에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안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네요. 약속 지키는데 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우리 신방 가면 3시에 가겠다 그러면 2시 55분에 도착해서 바깥에 파킹장 5분 기다린대. 딱 3시 되면은 띵동 하고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 분에게는 약속 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싫죠. 그러면 약속 안 지키는 것이 싫으면 나도 남한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야. 예의 없이 구는 것, 특별히 우리 동방 예의지국의 출신이 우리들은 믿음 없는 것은 봐주지만 예의 없는 것은 못 봐줍니다. 그렇죠? 예의 없이 구는 것. 이분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럼 자기도 남에게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거죠. 예의 없이 굴면 안 되는 거죠. 화 자주 내는 거 싫대요. 남한테 화 자주 내면 안 되겠죠. 너무 자기 거 챙기는 사람 보기 싫대. 보기 싫대.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 할머니들 잔치집에 가가지고 먹다 남은 인절미에다가 막 전 부치는 거에다가 막 손수건에 가득 싸가지고 손주 주려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죠. 뭐 손주 사랑하여 가지고 간다는 데지만 남에 있는 테이블까지 막 가져와서 한 보따리 싸가면 아이고 주책 하잖아요. 너무 자기 거 챙기는 사람, 인색한 거 보기 싫다는 거. 그럼 나도 남한테 후하게 대하고 또 자기 거 잘 챙기지 않는 그런 허튼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 쉽게 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왜 어려우냐 하면 머리는 동의해요.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받는 것을 남에게 할 때는 결코 그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남의 나한테 웃는 것 내가 너무 좋아. 근데 나는 남한테 웃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안 쉬워요. 왠지 안 쉬워. 어려워. 힘들어. 남의 말을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냐면 너무 좋죠. 막 키를 기울이면 눈을 반짝반짝. 예수님도 얼마나 좋길래 마리아를 좋아하셨어요. 자기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키를 경청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쓸데없는 말 한다는 거거든. 나한테 아무 관심 없는 말을 막 토크티브 하며 말하며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쓸데있는 말만 할까요? 남의 기호에 말만 할까요? 아니거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생산 없는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는 거 좋아하듯이 남이 그런 말을 할 때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 되면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좋지만 나한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내가 남한테 그대로 행하거나 남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행하지 않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라와요. 나의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본성에 거스리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참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그대로 좋아할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좋아하는 건 남편도 좋아합니까? 남편 좋아하는 거 아내도 좋아합니까? 아니, 아니라니까. 그래서 부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시간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몰라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짐을 싸지 집을 나가니 많이 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 저분이 저걸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시행착오를 통하여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부부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예요. 저는 한 40년 부부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든 70, 80 된 부부는 그 모든 거 다 알고 줄 아십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남자 여자 기는 먹어서 큰 소리치도 안 듣고 예? 죽을 때 지금까지 젊었을 때 참지만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자 서로 오기 싸움을 하다 보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노인네들 부부 생활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요. 정말 아멘입니다. 젊을 때 그럴 때 참아갈 수 있어요. 호르몬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애들 다 집 떠나고 빈둥지에 두 네만 살았으니 늙고 추한 모습 가운데 아내들이 그 신경질 참 안 넘깁니까? 젊었을 때 여보 당신 말이 최고였지만 지금이야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맞춰가는 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사람마다 기호와 성격과 취향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부부 이야기했지만 남들은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부부도 말 안 하면 몰라요. 어느 남편이 가끔 외식을 하는데 남편은 짜장면을 좋아한대요.
남편 짜장면 하나. 그리고 여자가 무슨 말 하려면 당신도 짜장면 먹어. 50년 동안 중국집 외식 할 때 이 부인은 짜장면만 먹을 때야. 어느 날 기회가 내가 여보 나 정말 짜장면 싫어해. 뭘 먹고 싶은데? 잡채밥. 뭘 먹고 싶은데? 팔보채. 뭘 먹고 싶은데? 유린기. 비싸잖아요. 남편이 한 번도 아내가 좋아하는 거 물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하게 한국인의 메뉴 짜장면 왜 안 좋아하겠느냐 생각하고 50년 동안 짜장면만 먹어 온 거예요. 아내가 짜장면 싫어하는 줄 이 남편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하게 아내도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부부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싫고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남들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답니다. 어떤 분은 선물 받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어떤 분은 꽃을 받길 좋아하는데 꽃을 한번 사가져다가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일주일만 되면 시드는 꽃. 이거 치운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다음부터 꽃 사지 마라. 이건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지요. 남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나와 같이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남이 좋아하는 것, 남이 싫어하는 것 알고 행하고 하지 않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알고 난 다음에는 그걸 수용하는 힘든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어느 부분은요 아내는 여행을 엄청 좋아해요. 남편은 여행을 엄청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봤더니만 출발 때부터 컴플레인이야. 남편이 시시콜콜 터집 담는 일만 생기는 거야. 결국 몇십 년 살다가 아내만 여행 가기로 하고 남편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수 없는 시행착오와 싸움을 통하여 겪은 거야. 남이 좋아하는 거 해준다고 하는 거,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리에 입각한 자기 신념일 경우에는 이거 바꾸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짜장면이 진리다. 너는 왜 짬뽕 먹냐 할 때는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 진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호와 취미가 진리예요, 진리. 자기 생각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생활체도와 생각에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 번째로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진정 상대방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도 용이하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 간에도 자녀들 아빠 뭘 좋아하는지 대충 알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뭘 좋아하는지 대충 알지만 정말 속속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상처들을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거기에다 더 첨가되는 내용은 네가 대접받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대접하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런 생활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감정을 표출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적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 여러분 어느 그룹에게나 사회에서 요청하고 기대하는 생활 규범이 있어요. 회사의 임직원에게 요청하는 생활 규범이 있어요.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요청하는 생활 규범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생활 태도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생활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길 요청하는 생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래. 남이 뭐라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느끼고 말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거 이게 내 권리야. 내 자유로운 모습이야. 이걸 누가 막아? 라고 하는 그런 오만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컨트롤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이런 규범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을 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야.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여왕이야. 누가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아무도 내 생활 방식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들 조금 이렇게 조금이나 많이 이렇게 축소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황금률을 평생 배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보 당신 외식하면 뭐 먹고 싶어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행복하겠어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정말 당신 싫어하는 게 뭐야?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그거 다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고집하는 가운데 있다면 어찌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어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행복하겠어요? 어찌 나와 만난 사람이 행복해지겠느냐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받기를 싫어하는 것 남에게 행하지 말라.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부 관계에 자녀들 관계에 교우들 관계에 이렇게 적용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 다 귀 닫고 있어. 이걸 유식한 말로 소규의 경읽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뭘 바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왕따 당합니다. 가족에게도 왕따입니다. 아버지 왕따요. 어머니 왕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따입니다. 나를 왕따시킨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황금률 기억합시다. 황금률 배워나가십시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상대의 좋은 것 알아가고 상대 싫어하는 것 알아가고 상대가 싫어한다면 고쳐가고
좋아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저는 지난주 설교했듯이 요즘 항상 이야기합니다.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더라도 안 시키더라고. 내가 한다니까 안 시켜. 오히려 이상해. 이상해. 청개구리요. 안 할 때는 설거지 왜 안 하느냐고. 내가 해준다니까 하지 말래.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야. 맞추어가는 거야. 시행착오을 통하여 고쳐가는 거야. 그리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이기적인 것, 나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행동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남의 지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헌금성으로 저기에 방문 중이신 우리 김원하 집사님, 부산 사직던 교회 우리 성가 지휘하시는데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헌금성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방문하셔 성가대 수고해 주시고 또 한국 귀국 전에 우리 두 번째 특별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송 31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어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은 실수에도 늘 하나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풍족히 채워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예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내려주신 영육간의 복들에 감사하여 11조 성경헌금 감사한 것 기타 여러 가지 항목에 정말 소원과 감사와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주 앞에 사용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먹이는 사랑에 헌금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건강, 가족의 평안, 기업의 복을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목장 모임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중 기도회 등등 예배 모임에 좀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지만 예배로부터 선교나 구제나 봉사나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후임 목회자 청빙위원회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화요일날 수술하시는 우리 정재규 장로님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하여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310장 1절과 우리 4절 부르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나게 또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그 시간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함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 기업, 직장,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